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결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올 1년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결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매년 첫 주일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하던가요? 너무 감사해요. 20년째인데 이렇게 무슨 설교하던가요? 감사, 예배에 대한 설교합니다. 매년 첫 주는 예배에 대한 설교합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하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디시전과 맞물려서 우리들 한번 결심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 기간에는 이제 몇 가지의 주제를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이 함께 이제 참여하며 이렇게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고 졸지 않도록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여기 앞으로도 계속 찬양대가 될지 아니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일지 모르겠지만 OX 문제를 몇 개를 풀면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대들 좀 OX 가지고 계세요? 한번 X 들어보세요. X, X, 네, O, 중간, 네, 네. 이게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 이 질문은 그냥 한번 가볍게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이분들은 몰라요. 빨리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O, X. 예배 시간에 커피를 마셔도 된다. O 아니면 X. 어이구, 어제하고 많이 다르네. 네, 네, O, 둘, 네. 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해도 된다, O, 안 된다, X. 네.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 나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은 된다, O, X. 네, 다른 사람도 안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배 시간에 졸리면 자도 된다, O, 안 된다, X. 조금 많아졌어요. 네, 됐습니다. 자, 이런 쉬운 질문에서부터 조금 이제 설교 중에 들어가면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질문까지 가는데, 설교를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주고받는 인터랙션 하는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우리들이 말씀을 함께 좀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보았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주셨고요. 이 본문 말씀은 작년의 본문과 동일합니다. 설교 내용은 다릅니다. 본문은 똑같습니다. 요즘 우리 목회자들이 아침 묵상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같기. 마르다의 세상은 어떤 건가요? 분주한 거예요. 우리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우리가 영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바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어쩌면 예배와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동경에 갔다가 만났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이 권사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힘들 줄 몰랐대요. 그런 말 하죠.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 시어머니도 참 힘들었지만 이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막 얘기해도 괜찮아요. 시누이가 정말 힘들게 했대요. 얼마나 샘이 많은지. 이분이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딸을 낳았는데 그 시누이가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하며 좋아하더래요. 이 집이 굉장히 손이 귀한 집안인데 아들을 낳으면 부모님의 사랑이 며느리한테 갈까 봐 딸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박장대소하고 좋아하더래요. 그때 마음이 굉장히 상했대요. 그때부터 이분은 시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저 시누이가 나를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도록 저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잘 되기 시작했대요. 이 시누이가 이제 시집을 갔는데 너무 좋은 남편, 그리고 자기는 꿈도 못 꾸는 공주 대접을 받는 그런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잘 됐구나. 근데 이제 딸들이 커서 이제 시집을 갈 때가 됐는데 자기 딸보다 시누이 딸이 소위 말하는 시집을 잘 간 거예요. 좋은 집안에, 권력이 있는 집안에, 돈도 많은 집안에. 잘 돼도 너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 가지 위안이 된 건 그 집 사위가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저 얼굴 평생 보고 살려면 힘들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았대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서 얼굴은 뭐 그 몇 번 보고 나면 그만두는 건데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게다가 얼마 전에 그 사위가 고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저 강남에 2천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저걸 팔어? 어떻게? 이런 고민하는 걸 들으면서 저건 잘 돼도 너무 잘 됐다 막 배가 아프기 시작했대요. 근데 진짜 장염이 왔고요. 가족들끼리 여행을 하러 가는데 그 아픈 배를 움켜쥐고 일주일 내내 여행지에 가서 약 먹고 죽 먹고 그렇게 아팠대요.
이렇게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그렇게 배가 아프냐? 네가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놓고 그렇게 배가 아프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신우가 축복을 받은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물음,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은 참 우리를 부대끼게 만드는 일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도 있고 화나게 만드는 일도 있고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마르다의 세상에서 우리들이 마리아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예배일지 모르겠다. 우리들이 얼마나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들 당연히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지난해에 제가 첫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저는 초점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기에 두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은 동일한 말씀들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드리려고 하냐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는 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해요.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Spiritual acts of worship. 이 예배가 영적인 행위, 이것을 예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로서의 합당한 행위, 영적으로 합당한 행위,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과 우리들의 삶의 일 혹은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사역 이런 부분들을 좀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말장난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사역을 한다, 우리들이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단순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사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한 오늘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헌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일, 사역,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이 구별할 것인가? 저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영적이냐 세상적이냐 구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면서 우리들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크리스천 스타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분은 의사였는데 동네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답니다. 아, 목사님이 이렇게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그 상주인 아들이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아, 목사님, 저희 아버지를 장로로 해주시면 좀 안 될까요? 아, 목사님이 굉장히 곤란했겠죠.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고요, 이게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분인데 이게 이게 집사 해놓고 장례식을 하는 것보다는 누구누구 장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목사님이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 아들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찰이나 군인이나 공을 세우면 죽은 다음에도 일개금 특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왜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그리고 장로로 해달라 그런 거예요. 이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아들은 집사인 아버지의 교회를 직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서 일, 이것이 우리들의 사역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계급과 우리들의 직분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테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목사를 바라보죠. 우리 교회 안에도 교단에도 교계에도 어떤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섬기는 직분, 직책들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무슨 뭐 총회장이라고 하는 말도 하기도 하고 감독이라고 하는 말도 하고 이런 직책들이 주어지죠. 그런데요, 그 직책을 구분하기 위해서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그분들에게 특별한 옷을 입히고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특별한 특권의식들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도 자유롭지 못한 거죠.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섬기는 사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역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하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계급과 같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가장 마음이 편한 사람은 직분이 없는 평신도입니다. 여기서 제일 힘든 사람은 저, 그 다음은 장로님, 그 다음은 권사님, 그 다음은 집사님들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이 직분이 계급화되어서 내가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대우를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영적 행위, 예배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첫 주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본질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쩌면 우리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오늘 우리 국악으로 우리들이 찬양을 드렸어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우리가 클래식으로도 찬양을 드리고 밴드로도 찬양을 드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찬양하는 악기 이름 다 아세요? 가야금, 거문고, 대금, 해금, 북. 맞아요? 틀려요? 맞았대요. 퍼펙트. 예, 맞았대요. 제가 미리 알아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 악기로 예배를 드리는 것, 저분들이 저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아니 저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음악을 해봤겠습니까? 이거 하려면 또 연습해야 되잖아요. 오늘 오은희 자매가 편곡했죠. 네, 편곡도 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여기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하냐고 물을지 몰라요. 어제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연주를 했어요. 그 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왜 그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표현들 자유하죠.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는, 아 이거 아마추어 같아?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우 프로 같아? 프로는 달라. 그럼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마추어는 상대편과 늘 이기려고 하는 게 아마추어래요. 프로는 상대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와 싸우는 것이 프로랍니다. 최고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프로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완벽하게 프로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누구와의 비교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비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마음속에 꽉 넣고 갔으면 좋겠어요.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법들이 나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라, 어떻게 드려라, 어떻게 드려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흠 없는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때때로 이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때로는 강요하기도 해요. 그죠? 헌금 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정신은 흠없는 것, 최상의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로 절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헌금의 양으로 헌금을 가지고 사람과 헌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도 없으면 곡식을 드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이만큼 분량의 경제적인 가치를 드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곡식밖에 드릴 사람이 없는 것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제적 가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헌신의 가치가 무엇이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1장 8절에서 이렇게 타락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하겠어요? 타락한 이스라엘 신앙의 타락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양이나 소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너희들이 드리고 있다. 너희들의 총독에게 이것을 드린다면 그들이 너희를 기뻐할 것 같으냐.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자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 말은 영적으로 합당한 행동, 이것과 동일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의 의미가 여기에서 확장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영적으로 합당한 행동, 이 모든 것이 예배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배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 영적인 사역들, 이 모든 것이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들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뭐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잘난 척하느라고 하는 말이니까. 헬라어에 보면 라트리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있어 보이잖아요. 이 말이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대요. 봉사하다, 섬기다, 그리고 예배하다. 또 히브리어의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말은 섬긴다라고 하는 말인데 또 예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하나도 외우지 않아도 기억하지 않아도 좋은데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말은 섬긴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한다,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드린 예배의 행위뿐만 아니라 소위 우리들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역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람 책 중에 하나가 로렌스 형제가 쓴 수도사였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17세기 프랑스에 이 사람은 수도사였어요. 평생을 수도원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밥 짓는 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아주 위대한 영성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그가 일하고 있는 부엌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보았어요. 그는 그의 영성은 이 밥을 지으며 수도사들에게 밥을 지어주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밥을 지을 때 그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러고 보니 우리의 예배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영화 책이 하나 있어요. 불의 전차. 여기 주인공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죠. 1924년 파리 올림픽에 100m 선수로 나갔다가 그것을 신앙의 문제로 뛰지 않고 400m에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책도 보았고 이 영화 가운데서 가장 인상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에릭 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어.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나를 빠른 사람으로 만드셨지.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껴. 그는요, 달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빠르게 만드셨으니까. 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부르심. 부르심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들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디에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나를 어느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뭐 여기 이제 앞에 튀는 사람들이니까 찬양대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찬양대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셔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서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어라고 하는 확신보다 우리들에게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가끔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힘들어요. 근데 저는 다시 태어나서 뭐 할 거냐 그러면 저 목사합니다. 왠지 아세요? 힘들고 안 힘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고 하는 부르심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일, 저는 또 목회자로서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매주 설교를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희열을 느낄까요? 아니면 설교 때문에 고뇌할 때가 많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희열을 느낄 때도 있고
고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희열을 느낄 때하고 고뇌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희열을 느낄 때 언제 희열을 느끼냐?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어느 날은 그 말씀이 너무너무 잘 풀려요. 말도 꼬이지도 않고요, 너무너무 이 말씀이 충만해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듣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야, 이게 말씀이 지금 만나고 있구나, 이런 순간에는 저에게 희열이 느껴져요. 그런데 똑같이 최선을 다했는데도요, 오늘 이 말씀이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고 딜리버리도 되지 않고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너무 고뇌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는데, 희열이든 고뇌든 제가 최선을 다했을 때 저에게 느껴지는 동일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는 자로 서지 아니하면 희열도 없고 고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와 기쁨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고요, 여러분들이 고뇌하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을 때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고뇌를 지나 희열을 맛보고요, 희열을 맛보는 과정 가운데 고뇌가 있다는 거예요. 2020년 우리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며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며 고뇌도 느끼고 희열도 느낄 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역과 이 일이 결단코 낭비가 아니다, 이건 정말 귀한 일이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참 멋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 그가 젊은 나이에 아우카 부족들을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에콰도르 강가에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무참하게 다섯 명이 살해당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What a waste! 어찌 이렇게 인생을 삶을 낭비하는가? 저렇게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가? 근데 짐 엘리엇이 공부했던 위튼 칼리지에 그가 앉아있던 책상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의 젊은 인생이 낭비라고 보였을지 모르지만 짐 엘리엇은요, 그 짧은 생애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 앞에서 그 생명을 드린 것이 귀하고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인생이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은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이 이 일을 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이 진짜 헛되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종종 모이면 그런 얘기예요. 교인들 중에 제일 무서운 교인이 누구냐? 돈 안 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늘 교인들 앞에 죄인 같은 마음 가지고 있어요. 저 월급 받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교회 헌금하고 그리고 주일에 나와서 봉사하고 주중에 나와서도 봉사하고, 그 교인들을 보면 우리 목사들은 죄인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돈보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명예를 가지고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 때, 요즘 여러분들 제일 가슴 아픈 게 그런 거 아니야? 한국교회 현상들을 바라보며 평생을 목회했던 분들 중에 마지막 은퇴할 때가 돼서 돈 문제로 싸우고 깨어지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저렇게 돈이라고 하는 그 돈의 우상 앞에 저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게 목회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아온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집사여 권사여 장로로 살아갔던 우리들이 조그마한 명예와 조그마한 돈 앞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더욱더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이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끝까지 이 길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알려드려요? 네, 돈 버는 방법.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투자의 귀재예요. 이 워렌 버핏하고 밥 한 끼 먹으려면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먹어야 된다 그러죠. 이 워렌 버핏이요,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데 이 워렌 버핏이 처음 주식에 투자했던 나이가 11살 때였답니다. 그 당시에 시티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을 $38에 샀는데요, 그 주식이 금방 폭락을 해서 27달러로 떨어졌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 끝까지 그 주식을 팔지 않고 40달러로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았습니다. 그때 워렌 버핏에게 주었던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에서 기다림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그 선생님한테부터 배운, 중요한 멘토로부터 배운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가하고는 무관하게 오직 회사의 가치만을 보고 투자해라. 이거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여기 주식에서 돈 잃은 분들 많죠? 기다리지 못해서. 저는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안 합니다. 저 안 해요. 한 번도,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번 해본 거 말고 지금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저는 이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의 사역이 동일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데 기다림이 없으면요,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요, 기다리지 못하면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우리의 사역을 내려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배하거나 사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면 우리들이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 저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닉네임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어디 나갔을 때 저를 소개할 때 이런 사람입니다, 혹은 책이나 어떤 그런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저에게 꼭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탁월한 예배인도자 김병삼 목사는, 이렇게 저에게 붙습니다. 이게 전혀 동의가 안 되시는데 여러분들은 맨날 봐서 잘 몰라요. 제가 탁월한 예배인도자래요. 전 이 말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탁월함이라고 하는 건 뭐 뛰어나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제 목회와 제 삶에 있어 최고의 가치,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 나는 진짜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구와 비교해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해요.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 사실은 콘티를 다 나눠드리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분단위, 초단위로 어떻게 이런 준비들이 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쇼입니까? 무슨 예배 기획을 하고, 예배에 PD가 있고 FD가 있고 뭐 조명 무슨 이런 일들 기획을 하고 무슨 예배 리허설도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전에 지금 이 위에 올라온 사람들은 다 리허설을 하고 올라왔어요. 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니까요. 여러분, 방송은요, 생방송이 아니면 녹화를 내다가 틀리면 다시 할 수 있어요. NG가 날 수 있어요. 예배는 NG가 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로 우리들이 드리는가, 이것을 다시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에 딱 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 다섯 단계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제 설교가 6개월이나 1년 전에 원고가
완성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요, 예배 기획 회의가 열려요. 설교를 가지고 예배 기획팀들이 그 설교를 분석하고 컨셉을 잡고 타이틀을 확정하고 찬양 선곡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세 번째, 디자인, 영상, 음향, 앱, 편곡, 협업들이 일어나요. 교회 전체 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연출, 기술 회의가 열려요. 무대, 조명, 악기, 장비 배치, 중계 준비, 설교 중, 자료 준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진행이 돼요. 피드백을 받아요. 페이퍼 리허설을 해요. 무대 리허설을 해요. FD 회의를 해요. 이게 예배 당일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 훨씬 더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예배니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려드리는 것이 예배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영적으로 합당한 예배니까요. 우리들이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참 좋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나서 다시 영화를 한번 봤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제임스 라이언 일병 4명 형제가 다 전쟁에 나가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국방부에서 보니까 4형제 중에 3명이 죽고 하나만 남았어요. 이 하나도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 실종됐어요. 그래서 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밀러 대위, 탐 행스가 주연을 했는데 밀러 데이와 군인들이 가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죽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What, sir? James. Ernes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마지막 제임스 라이언 일병이 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당신의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저 잘 살았죠? 우리의 생명을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이기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역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증명되어야 될 우리들의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일인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문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될 때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일은 위선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일들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될 때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헌신자가 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증명된다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는 얘기죠. 인격.
자, 제가 한번 여기 다시 묻습니다. 자, 들 준비하세요. OX. 자, 여러분들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집에서 싸움을 하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스러운 표정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은 위선인가 헌신인가? 위선 X, 헌신 O. 네, 싸우고 와도 이게 헌신이 훨씬 많군요. 네, 내려보세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2019년 이렇게 연말을 이렇게 지나면서 저 스스로 이런 생각이, 아, 내가 설교하는 기계인가? 설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설교하고 또 외우고 원고도 읽으면서 또 외우고 진짜 설교하는 기계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기계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제가 성실한 모습으로 섰어요. 헌신 O, 위선 X. 네. 위선도 약간 있어요. 네. 이 지점에서 힘들어요. 왜? 제가 늘 그렇게 신실하게 늘 그렇게 성실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배 그 광고맨 하던 이종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것은 헌신을 위한 위선이 아닐까요? 이 말이 저에게 계속 맴돌았어요. 헌신을 위한 위선. 헌신을 위한 위선. 헌신을 위한 위선. 우리 중에 누가 100%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적일 수 있나요? 우린 참 부족합니다. 근데 때때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설 수밖에 없는, 나 스스로도 위선적으로 보이지만 헌신을 위하여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해요. 이게 저만 그럴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역하는 우리들 모두 가운데 이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너무 제가 봐도 위선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헌신하기 위한 우리의 위선이 우리를 인격자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동일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그때 벨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믿음에 관하여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에 관하여 설교하십시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 앞에 때때로 위선으로 느껴집니까? 헌신할 수 있을 때까지 위선적이지만 그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헌신자가 되어서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아, 하나님 제가 진짜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위선적인 것 같습니까? 스스로 내가 너무 가식적이고 더럽게 보이십니까?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 제가 헌신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될 때까지 제가 비록 지금은 위선적으로 보이지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헌신자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헌신자로 살아가십시오. 저는요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저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었으면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장로님들, 우리가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격자가 되는 일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인격이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들이 인격자가 되는 일입니다. 제가 어제는 토요일날 설교하면서 제 아내가 저 뒤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인수, 내가 오늘 이 설교했어. 저에게 어떤 마음이었냐면 1년을 지났을 때 내가 요만큼이라도 나아진 남편이 되어서, 요만큼이라도 나아진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인격자로 살아가는 것이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적으로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올 한 해 내가 예배자로,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요만큼이라도 나아지도록 제가 그렇게 결심합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그 길을 1년 동안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